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정신, 불의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죽음을 선택한 그 정신, 이걸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민족은 머지않아서 멸망 지경에 이를 거라고 또 일본한테 뺏길 거라 보는데 맞습니까? 이곳 김건희가 저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김건희 집 앞, 오늘 토요일이라 이 사람들이 출근 안 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우리 이 한남뜰학에서 열리는 집회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김상년 국장 추모를 하자. 네, 주지영 목사도 적극 찬성을 하고 또 우리는 명품 수수권을 먼저 취지하고 폭로한 언론으로서 이게 관련해서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로서는 이분을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바보 취급당하고 왕따당해요. 이 김상년 국장이 권익위에서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그 무혐의를 낼 때 다들 무리치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여기에 반발할 때 얼마나 많은 압박과 심적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김상년 국장 성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뭔가 공익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분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 사람들이 역사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훗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맞죠? 저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이런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서 이분들의 이런 자결하신 정신을 이어가고 이 정신을 헛되이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세계 만방에 빛을 내고 위대한 나라로 이어가려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모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 공무원을 왜 공무원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냐 이런 댓글이 틱톡에 올라왔는데 절대 저희는 정쟁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정신, 불의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죽음을 선택한 그 정신, 이걸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민족은 머지않아서 멸망 지경에 이를 거라고 또 일본한테 뺏길 거라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희 김상년 국장 정쟁에 이용할 생각 전혀 없다 말씀드리면서 이분은 명품 수수권 때문에 저희와도 연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한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그 유족들이 바른 말하고 이렇게 옳은 소리 내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유족들이 원한 겁니다. 명예회복은 유족들이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을진 모르지만 명예는 회복시켜달라. 저희는 김상년 국장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죽음이 옳았다는 그런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곳에서 초밀집회를 하고 계속해서 김건희가 법에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명예회복 운동에 나설 거라 생각하고 이 집회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190일 탈소로는 8달째 이 자리에서 집회와 동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가 김건희가 센지 반인반수 초심이 센지 한번 끝까지 겨뤄서 기필코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즉 김건희를 저 서울구치소 깜빡으로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한남동 동성
장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